군악대썰 보고 의장대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가 안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의자선님. 2018년 입대하여 복무, 2020년에 의장병으로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올해 이제 전역하신 의장대세요. 의장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병으로 입대 교육사령부에서 신체 조건이 맞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차출 면접을 보는데, 거기서 차출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여 면접, 실기를 보고 의장병으로 입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대 배치는 훈련단 수료 후 훈련단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공군의 경우에는 국방부, 용산, 그리고 공군본부, 계룡대, 그리고 교육사, 진주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의장병의 경우 지원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서 훈련단에서 차출하는 인원으로 보통 TO를 채웁니다. 아마 신청하시면 바로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장병의 조건입니다. 이래서 지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 뭐냐면은 키가 181부터 190 일단 나는 안 돼! 그리고 체중 65에서 85kg. 그러니까 키가 180이 넘는데 몸무게 85가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모델 같은 애들이야. 이미 181부터 190이니까. 그러니까 지원율이 높을 수가 없는 거야. 지원하고 싶어도 못해. 나도 못해! 그리고 다음, 이게 더 빡세.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주관적이잖아. 그리고 이제 좀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딱 봤을 때 어우 이 친구 좀 굉장히 좀 준수하고 괜찮네? 그러지 않으면은 지원 못하는 거지. 나는 안 돼! 아무래도 각 군을 대표하는 병사이다 보니까 외모도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나 봅니다. 하지만 자기가 왜 뽑혔는지 모르는 못생긴 애들도 꽤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준수하다는 거지. 딱 보니까 문신은 없어야 하고 시력은 적당히 나빠도 됩니다. 시력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나 봐요. 행사 때 안경은 절대로 끼면 안 되지만 렌즈는 허용되기 때문에 시력 같은 것들은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병의 일과입니다. 06시 30분부터 7시까지 기상 및 점호, 그리고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개인 정비, 아침 식사, 8시 50분부터 12시까지 훈련,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식사, 1시부터 4시까지 훈련, 그리고 4시부터 5시까지는 체력 단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 숙달이 중요한 의장병의 특성상 행사가 없는 날은 무조건 훈련입니다. 그 이제 총기 훈련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총 탁탁 돌리고 소리가 탁탁 나게끔 하는 것들이지. 그리고 매일 총을 꺼냈으며 훈련용 총기와 사격용 총기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총기를 다루나 봐요. 보통 이제 보병들이라던가 일반병들 같은 경우에 총기가 하나가 있잖아.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병사 한 명당 총이 두 정이 되는 거지요. 총으로 하면 안 될 것들을 하다 보니 다칠 우려가 커서 공군이지만 군기가 빡셉니다. 훈련은 간부가 봐주기도 하지만 보통 분대장,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군인데 공군의 경우는 으뜸병사라고 하나 봐. 아무튼간에 분대장과 선임들이 동작과 제식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대열, 기행사, 동작행사 세 가지가 있는데, 대열이나 기행사는 제식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간대. 그러니까 뭐 1등병이라든가 1병 같은 좀 짬이 안 되는 친구들도 쉽게 쉽게 들어가는 반면에 동작행사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보통 상병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선임들 등살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훈련만 무한 반복해야 합니다. 이 강도는 육군이나 해병대나 해군이나 공군이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복무 기간만 긴 공군만 손해. 공군이 보통 이제 2개월 정도 길잖아. 3개월인가? 아무튼간에 의장대는 자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 이리저리 많이 불려 다닙니다. 군 최고의 예우를 갖춘 행사에는 무조건 의장대가 대동되다 보니까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 대통령 행사에는 무조건 불려 다니고요. 그냥 하루 종일 멋있게 서 있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의장병의 좋은 점은 부대 밖을 자주 나간다는 겁니다. 중대원들과의 추억도 많이 쌓여요. 행사하러 가면은 휴게소에 들려서 싸제 음식도 많이 사먹고, 그리고 장거리 행사를 나가서 타 부대에서 자기 때문에 한 번씩 빈 시간에 중대장님이랑 밖에 놀러 다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출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거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행사도 하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총 잡으면 계속 돌리는 게 습관이 되고요. 나름 재밌습니다. 총을 맨날 돌리니까 이 돌리는 거 자체가 이제 습관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부대에서 한번 이제 총 돌리는 거를 이제 의장대들이 한 번씩 나오는 거 TV로 보잖아. 그래서 그
이제 K2 같은 것들을 한번 따라서 이렇게 돌려버린단 말이지. 바로 속못 나간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려워. 그리고 단점은 힘듭니다. 뭐 상병 병장 되면 숙달되다 못해 퇴화하긴 하는데 평생 안 하던 것을 하려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합니다. 특히 손목하고 무릎 관절이 굉장히 많이 상해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총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오래 서 있으니까. 그리고 행사복 있잖아. 우리가 보는 흰색이라던가 그 검정색 칼각 많이 잡혀져 있고 행사복 정비 또한 빡셉니다. 군악대랑 의장대는 복장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행사와 끈 하나 그리고 행사복 주름 하나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끈의 색깔이라던가 끈의 간격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저희 행사용 총은 실제 사격용으로 쓰는 총입니다. 사격 훈련 때는 행사용으로 튜닝했던 것들을 싹 다 제거하고 총을 쏩니다. 이게 또 하나의 행사 때 총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 하는 도중에 이제 총을 떨어뜨리게 되면 격발이 안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좀 총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지. 그리고 행사용 총에 놀이쇠하고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탄알집만 없지 공포탄을 쏴야 돼가지고 안 뺀다고 해요. 그리고 공포탄은 약실에 한 발만 넣고 사격 후에 탄피 회수를 위해 탄알 배출구에다가 이제 보통 테이프를 붙여버린대. 왜냐면은 총을 쓰면 K2 같은 경우에 탄피가 이렇게 피져 나가버리잖아. 근데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가는 거 아예 원천 차단을 한다고 해요. 다만 놀이쇠를 빼는 경우는 VIP 행사, 즉 대통령 행사나 국빈 행사 때만 뺍니다. 혹시나 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혹여라도 뭐 테러 방지라든가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한데.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은 보통 2-3주 전에 해당 행사 부대 근처로 모여가지고 3군, 6해 공군 모두 모여가지고 8시간 이상 서서 훈련을 하는데요. 시기가 갓 가을로 들어가는 시기만큼 더운 때도 많고 몰래 뒤에 가서 쉬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쉴 때만 쉬어야 돼서 진이 무척 빠집니다. 엄청 빡센 거지. 그 이제 국군의 날 준비 기간에는 여기서는 사단장이나 사령관이 직접 혼을 냅니다. 2019년도 국군의 날에 해병대도 오다리 안 고치냐면서 소리 지르던 소장. 근데 사실 오다리를 어떻게 고치느냐. 애초에 뽑지를 말았어야지 이거는. 그리고 아무리 의장병이라 참모총장을 비롯한 장성들을 많이 봐서 익숙하다지만 직접 와서 뭐 소장이라던가 중장분들이 오면은 많이 좀 후달린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각 군을 대표하는 얼굴인 의장대인 만큼 자부심도 있습니다. 병사들은 저희를 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의장병이란 병가도 있다 하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의장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군생활하면서는 볼 일이 거의 없고 아까 이제 내용에서 봤지만 경쟁률이 사실 낮을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에서 키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80이 넘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잖아. 요즘에 친구들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부대에서도 180을 넘는 친구들이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또 몸무게 같은 것도 좀 이제 수려해야 되고 외모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장대 TV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모델 같잖아요. 키도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갖춰진 친구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뽑히기는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모가 또 이제 100%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장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 좀 뽀대도 나고 좀 멋있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건 나는 못 가.